인사이트 거의 인사이트 거의 사이트 거의 사이트 거의 사이트. 안녕하세요, 코인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코인사이트는 묻지마 투자,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된 여러분들을 위해 코인, 블록체인,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메트로폴리스 하드포크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더리움은 초기에 발표했던 로드맵을 따라서 착실히 이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더리움의 세 번째 로드맵인 메트로폴리스는 두 가지 하드포크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비잔티움, 두 번째는 콘스탄티노플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비잔티움의 하드포크 블럭은 437만 번째 블럭으로 예정되었고 10월 16일에 시행되어 성공적으로 하드포크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의 소스코드 저장소에 들어가 보시면 수많은 EIP들이 있는데요. EIP는 이더리움 임프루먼트 프로포절 약자로서 이더리움을 개선하기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 제안서들은 모든 내용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누구든지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요. 저는 비잔티움에서 업그레이드된 내용들 중 굵직한 것들만 뽑아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솔루션 도입. 이번 비잔티움에서는 새로운 사명함수가 추가되었는데요. 이것은 ArtBN128이라고 불리며 GKC의 GK-SNOX라는 익명화 알고리즘에 사용됩니다. 이 익명화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실행한 스마트 컨트랙의 작동을 누가 호출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해서 블록체인의 실행 흔적을 남기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이 익명화 알고리즘은 GKC의 트랜잭션이 올바른지 검증할 수 있고요. 이 검증 능력을 통해서 GKC를 이더리움에 올리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더리움의 테스트 네트워크에서 미리 비잔티움을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트윗은 이더리움 상에서 GK 시낙스가 작동되는지 테스트해서 성공적으로 검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EVM 기능 향상을 위한 업데이트. 이더리움의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 버추얼 머신인 EVM도 여러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스태틱 콜과 리버트, RSA 서명 검증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모네로와 같이 링 시그니처를 스마트 컨트랙으로 구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이더리움 지갑 주소에 있는 이더들을 한 번에 모아서 다른 주소로 보내는 작업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들은 이더리움 개발자 컨퍼런스인 DevCon3에서 더 많은 사용 사례와 개발 로드맵을 공개한다고 하니까 기대할 만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난이도 폭탄 및 블록당 채굴 보상의 변경. POS 전환을 위해 작동 중이던 난이도 폭탄, 즉 ICE AG라고 불렸던 것을 연기하게 되었는데요. 하드포크 전에는 평균 33초에 블럭이 하나씩 생성이 되었는데 현재는 평균 15초로 대폭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블록을 생성하는 채굴자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5이더에서 3이더로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이더리움 커뮤니티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비잔티움 하드포크로 인해서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이더리움의 업데이트가 하드포크이다 보니 체인이 두 개로 분리되어서 이더리움이 또다시 갈라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실 수 있는데요. 이전에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분할했던 것의 경우에는 더 다오가 해킹당하는 특이한 경우였지만 지금 시행하는 하드포크는 이더리움 프로토콜의 업데이트가 주요 이유이기 때문에 의견이 분할되는 이유는 적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메트로폴리스의 업데이트를 지지하지 않고 하드포크 이전 체인을 계속 고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난이도 폭탄이 작동 중이기 때문에 블럭을 생성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이상 비잔티움 하드포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콘스탄티노플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